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9일 1시 24분입니다. 집 앞에 나왔어요. ND 필터를 사용해서 오토 모드로 촬영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DJI 미니 시리즈의 포지션상 좀 가볍게 찍고 전문적인 영상미보다는 좀 간편하게 빠르게 찍을 때 사용하는 게 미니 시리즈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토 모드로 ND 필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과연 ND 필터가 오토 모드에서 사용할 만한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흐린 날이에요. 원래 쨍한 날에 필요한 게 ND 필터지만 흐린 날에도 ND 필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엘의 ND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2m에서 날라서 이번엔 ND8로 해볼게요. ND8입니다 이번에는 ND16입니다 2m에서 달리고 이제 슬슬 많이 어두워질 때가 됐어요. ND32입니다 ND필터 64면은 정말로 밝은 날에 사용했을 때 적당했었거든요. 지금처럼 좀 흐린 날에 사용했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필터 처음짜리는 아마도 앞이 제대로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내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거지 괜찮을 겁니다. 야, 천이 돼도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이 정도 보이려면은 셔터 스피드는 제일 낮게 하고 ISO를 3200까지 6400이 맥스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지만 밝기가 잡힌다. 그래도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오토로 났을 때 얼마나 ND 필터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오토로 하고 좀 더 어두워지지만 이렇게 촬영을 해볼게요. ND1000입니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필터와 ND8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색감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모션 블러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에 가면서 조금의 모션 블러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 색감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엔디32까지 내려가니 확실하게 모션 블러가 멋지게 적용이 됩니다.
64까지 내려왔지만 낸디 32와 같은 모션 블러를 보여줍니다. 햇살이 매우 강한 날 아니면은 오토모드로 32 ND 필터를 사용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ND 32에서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ND를 올려도 모션 블러를 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션 블러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션 블러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썸네일은 하나 찍어야죠. 썸네일. (웃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서클이나 아니면은 뭔가 피사체를 정해놓고 부드럽게 찍고 싶을 때 물론 이 양손가락에 숙달이 잘 돼서 이쁘게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처럼 네모나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로 얘가 여기를 계속 쳐다봐요.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은 화면을 여기를 봐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서클이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잡아놓은 그 곳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클, 헬릭스 같은 느낌으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되게 좀 멀리 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위로 상승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찍고 있잖아요.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하시면 돼요. 아무튼 날씨도 덥네. 어디 갔지? 나? 잘 모를 때는 홈포인트 그냥 누르십시오. 알아서 옵니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홈포인트 누르시면 되고요. 홈포인트 누르시면은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저 스포츠 모드라서 센서가 꺼졌었는데 리턴 톰 하면서 센서가 다시 켜졌어요. 이것처럼 스포츠 모드로 했다고 센서가 계속 꺼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좀 평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얘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지역 착륙이 적합하지 않음, 기체를 조종해 안전한 곳으로 착륙하세요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것처럼 여기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은 착륙을 안 하니까 리턴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믿고 쓰시면 됩니다. 리턴톰. 드론이 똑똑하거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아바타 조만간에 출시할 것 같아요. 아바타 나오면 또 1일 1영상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땀! 녹음을 안 했어.